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것은 칼질하면 되겠죠. 오케이, 누가? 누구를? 하루에 10끼 먹는 여자를 어디에서? 뭐 했었다? 보았었다. 였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끼 먹는다와 보았다가 보이죠. 언제 먹어요? 이 여자에 대한 팩트니까 팩트 표현하는 시제로 표현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언제 봤어요? 과거에 봤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었다. I saw 무엇을? 어, woman은 woman인데 who eats 10 meals a day on TV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I saw a woman who eats 10 meals a day. 자, 어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얘는 자, 이제 여러분들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어를 쓰는 세 가지 이유.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원 대신 사용하는 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sister 이런 표현, 그때 원 대신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엔 I am a student 같은 표현. 두 번째 이유가 I am a student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어. 이럴 때 어는 이게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학생이면 몇 명이야? 학생은 한 명이죠. 그래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 사용된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서 어를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 대신 사용된 어다? every나 per 대신 사용하는 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everyday죠. 3번 이유로 사용돼. 10 meals every day on TV.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외에 쓸 수 있는 거 살펴보면, 일단 이 친구 쳐다봤을 테니까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whom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지금 우리가 주격이라는 걸 봤죠. that은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who나 that이다. 뭐 위치 같은 건 이 녀석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who나 that 주격 관계되면,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격인 경우에는 who와 that, 목적격인 경우에는 뭐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지만 지금은 who나 that이 가능하다.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형태적인 특징, 동사가 뒤에 등장하는데 동사의 형태를, 얘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fact를 표현하는 현재 시제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꼭 쓰셔야 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관계사에서 중요하게 다른 거죠. 계속해서 헤이, 그래서 누가 이 운동이 어떤 뭐다? 된 방법이다. 그래서 이 운동이 그 방법이다. 이거는 팩트죠. 그래서 팩트 표현하는 시제 표현돼 있을 거고요. 언제 살 뺐어? 그렇죠. 과거에 살을 뺐던 거죠. 이것이 그가 과거에 살을 빠르게 뺀 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칸이 한 칸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This exercise how he lost his weight fa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칸이 두 칸이었다면, 그렇죠, the way를 쓰셔야 되겠죠. The way how는 없다. This exercise is the way he lost his weight fast. 또는 this exercise is how he lost his weight fast. 그래서 이 자리는 누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와야 됐다는 건 증명해 보겠습니다. 왜 관계 부사를 써야 되니? 관계 대명사는 왜 안 되니? 라고 물어보면, 성모, 관계 대명사 못 쓰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줘. 그렇지.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는데? 응. This exercise. 두 문장 분리 아직 잘 안 되나요? 예. 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못하더니 이번 시간엔 하네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니들 둘이 못하고 얘 혼자 했어. 그렇습니까? 이번에 니들 둘이 하고 너 혼자 못했어. 이놈이 또 강아지야. 이제 너 남았어. 그래서, 그리고 그는 살을 뺐다. 그 방법 뺐어요. 그 방법으로 뺐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선행사인 더 웨이가 달고 들어가냐, 그러니까 관계부사 자리냐, 관계대명사 자리냐,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방법은 뭐 더 웨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in the way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무엇이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선행사인 더 웨이가 명사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치사를 달았다는 얘기는 부사의 자격으로서 들어간다. 만약에 전부 다 없고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여기 주어 동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his weight 목적어 부분이고요, fast는 부사 부분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부사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떻게 뺐니? 빨리 뺐다. 그 다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또 how죠. 어떻게 뺐니? 그 방법으로. 이것도 how에 대한 대답 부사. 이것도 how에 대한 부사. 그래서 선행사인 the way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뺐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A부터 E까지 어디가 틀렸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잘못 표현됐다. 오케이. 1번 I visited the country where I met her. 0단계 해보면, 끊어읽기 하면서 해보면 잘 되죠. 방문했습니다. What? 그 나라를 방문했죠. 나라는 나라인데 어떤 나라? 내가 그녀를 만났던 나라를 방문했다. 해외여행하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렇죠, 헤어졌는 모양이죠. 아쉽게도 썸 타다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녀가 그리워서 그 나라를 다시 방문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과의 제목이 그거니까 얘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A는 관계부사가 와 있는데 관계부사가 오는 게 합당하냐, 혹시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 아니냐, 이거 따져보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 where 이 문장 맞아 틀려? 맞아. 맞다? 왜 맞는데 증명해봐. 한국에서 그래.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where 또는 뭐다? in which다. 됐습니까? where나 in which가 와야 될 자리니까 where를 쓴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고,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쓰는 것이 올바로 I met her the country가 아니고 I met her in the country죠. 이걸 보고 선생님이 선행사가 걍 들어가니 어구 달고 들어가니 였습니다. 너 원래 아니요 15일부터 아니었어? 아 그래 그래 얼른 와. 그래서 in which나 where를 쓰면 되는 거니까 올바른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 Tell me the reason why you left m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0단계 해보면 나한테 말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뭘 말해달랍니까? 이유를 말해달라는 거.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네가 나를 떠났던.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다 틀린 문장이다? 올바른 문장이고, 마찬가지 지금 A하고 B하고 연달아서 뭘 묻고 있냐,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관계부사 말고 관계대명사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어떻게 될 테니까 Tell me the reason and you let me. 그렇죠. What the reason.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y 또는 for which가 가능하니까 올바르게 표현된 거고,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가 올 자리가 맞다. 야, 이따가 7시에 비가 시간당 30몇 미리 온다는데 우산 없이 괜찮겠어? 가져왔어? 어, 안 가져온 줄 알았어. 우산 가져왔지? 가져왔어? 우산 가져왔어? 이런 머심애들.
지우는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저 우산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집에 가갖고 우산 딱 챙겨 얼마나 어? 단돌이 잘해. 어, 경상도 사투리로 뭐 시베는 얘가 단돌이 졸라 못해요. 왜? 뭐 비 맞으면서 이제 막 고독을 막 씹으면서 막 감기에 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선생님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러고. 어, 오히려 좋지, 그렇지.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 계속해서 C. Nobody knows the way how the palace was built. 틀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the way를 남겨놓든지 또는 how를 남겨놓든지 둘 다 한꺼번에 쓰면 안 된다. 하고 싶은 얘기는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 뭘 몰라요? 이유를 모릅니까? 그렇죠. 장소는 place고요. 게다가 palace입니다. 예, 네, 궁전. Nobody knows the way.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까? The way를 모르는데. 아무도 모른다. 뭘 몰라요? 방법을 모르죠. 방법을.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더니 방법. 그 궁전이 건설되었던 방법을. 아, 도대체 저 궁전은 어떻게 지어진 거야? 신기하다. 됐습니까? 뭐 고대 뭐 미스테리. 뭐 7대 뭐 스톤헨지가 어떻게 건설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정확하게. 뭐 이런 내용이죠. 됐습니까? The way how 없는데 잘못된 표현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D. Fall is the season when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그래서 creature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생명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L로 시작하는 그렇죠. Life가 가능하죠. Every life prepare for winter. Prepare for 뭐하다? 그렇죠. 무엇을 준비하다, 무엇을 대비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Fall is the season. 가을은 계절이다. 계절은 계절인데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준비하는. 됐습니까? 마찬가지 when 쓴 게 합당하냐 라는 거 두 문장 분리해보면 Fall is the season and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뭐 the season? 오케이. 봄에 in spring. 야, 월 이름부터 in 쓰는데 그러면 그 석 달이 모여서 한 계절인데 in이겠냐 on이겠냐 at이겠냐 in이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뭐 the season이니까 이니까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in which가 가능하다. Fall is the season in which every creature prepares for winter. 가을은 모든 생명체가 겨울을 대비하는 계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the place? 이건 뭐 문제가 너무 좀 식상합니다. Where we saw Sally? 너는 언제 기억하니? 현재 기억하니? 무엇을 기억하니? 그 장소를 우리가 언제 셀리를 봤던 장소? 우리가 과거에 셀리를 봤던 그 장소를 너는 현재 기억하고 있니? 됐습니까? Okay.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e saw Sally? 이 문장 잠깐 가지고 놀아볼까? 좀 그만 좀 갖고 놀세요, 쌤. 미안. Do you remember where we saw Sally? 라는 문장을 한번 써봤습니다. 됐습니까? 달라진 건 뭐? 원래 문장과 달라진 문장의 차이점은 The place가 없어졌죠. 그쵸? 이거 뭐하는 where게? 그쵸? 얘는 의문사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자, 위에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e saw Sally의 뜻은? 이 뜻입니다. 근데, Do you remember where we saw Sally는 무슨 뜻이냐? 그렇죠.
이 뜻입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 따지면 여기에 있는 where를 보고는 관계부사라고 불러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where를 보고는 의문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됐습니까? 문법이라는 게 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따져야 될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일단은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는 문법이라는 거 왜 참 이게 의문사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뭐부터 따져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지금 우리가 셀리를 어디서 봤는지 지금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가요? 궁금해하지 않는 건가요? 자, 얘는 궁금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어떤 상황이라면 나는 기억나는데 너는 기억나는지 묻는 거라면 그때는 안 궁금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아, 나 까먹었는데 혹시 너는 기억하고 있나 라면 둘 다 물음표가 되는 거죠. 내가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얘가 관계부사인지 의문사인지 묻는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모른다. 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전부 다 까먹었어. 어디서 봤는지. 그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물음표가 생길 만한 내용인 거고. 그러면 이 문장은 뭐 더하기 뭐가 되는 거냐. 그렇죠. 너는 do you remember 더하기 그렇죠. where did we see Sally. 이 두 개를 합친 게 된단 말이야. 너는 기억하니? 우리가 셀리를 어디서 봤었지? 그러면 얘는 의문사가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실전 문제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 풀이는 다 해놨죠? 설마 또 다 검사해야 됩니까? 민준아, 나 선생님이 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가서 검사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지, 그치? 동원아, 내가 검사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지? 진짜로?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접근법은 뭐냐?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뭐 들어가면 좋겠니? 예, 그래서, 이 문장은 그걸 해야 되겠죠. 그쵸? 그거 하면 뭐야? 그렇죠. 이 문장에 그거 보다는 뭐다? It was my fault죠. It was my fault를 해석하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었다. 됐습니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해석은 그건 내 잘못이었어. It was my fault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점점 답은 뻔해집니다. 그렇죠? 답은 What happened yesterday was my fault죠. What happened yesterday was my fault. 그래서 What happened yesterday was my fault의 뜻은 어제 일어났었던 것은 그 일은 내 잘못이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은 내 잘못이었어.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 이 표현에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까? 아니죠.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내가 지금 갑자기 선생님이 이거 왜 따져요? What이 1번인지 2번인지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What은 바로 뭐다? 2번인 거고요.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건 관계부사가 아니죠. 이건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마치 뭐 만드는 것 같다? 해석해보면 어제 일어났었던 것 이러죠. 그래서 마치 뭐 만드는 누구 같아? 것 만드는 that 같은데 선생님이 맨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그렇죠. that에 대해서 야 that이 접속사일 때라고 하죠. 접속사일 때 that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래요? 완벽한 문장을 겁맞는다 그래요. 그러면 얘 없이 요렇게 따져봤어. 요렇게 따져봤어. 그러면 happened yesterday만 남았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뭔데? 그렇죠. 주어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걸 겁만드는 녀석은 바로 누구다? What이다.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얘 쳐다보고 답해야 되겠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얘 쳐다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What을 관계대명사 What은 뭐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또는 that이었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이었어. 근데 내가 word를 쳐다보라 했으니까 여기서 what that이 쓸 수 있는 건 뭐다?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이겠죠. The thing which happened yesterday. The thing that happened yesterday. The things는 쓸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which나 that 그렇죠. 바로 뒤에 동사 보이죠. 됐습니까? 아우 지우 그냥 이 악물고 복습 열심히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주격 관계 대명사라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2번 계속해서 알맞은 녀석 여우랍니다. Do you want to know the reason 어쩌고 저쩌고 she doesn't like you. 오케이. 너 알고 싶냐고 하고 싶죠? 하, 아니, 묻고 있죠? 네, 뭘 알고 싶니? 이유죠.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그녀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너는 알고 싶냐. Do you want to know the reason why she doesn't like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Okay. She doesn't like you. 그녀는 널 좋아하지 않는다. For the reason. For the reason.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해보는 이유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게 for which도 가능하다. Do you, 그러니까 최대로 길게 표현하는 방법은 Do you want to know the reason for which she doesn't like you? 같은 게 제일 길게 표현하는 방법이겠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hy 또는 for which를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For the reason 해야 되니까 She doesn't like you for the reason 해야 되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가 와야 될 차례다. 선생님 선행사가 the reason인데 why 말고 딴 거 쓰는 경우도 있나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왜? 왜 위치인데? 도대체 왜 위치인 건데? She didn't tell me the reason which he kept a secret. 도대체 왜 위치일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뭡니까? 그녀는 말 안 해줬네요. 누구한테. 뭘 말 안 해줬는데.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비밀을 지키고 있는 이유를. 자 만약에 여러분들 해석대로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She didn't tell me the reason why he kept it a secret.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의 뜻은 그녀는 나한테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그것을 비밀로 유지했었던 이유를. 근데 얘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위치가 와야 되느냐. 이거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She didn't tell me the reason and he kept the reason a secre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갑자기 이거 1, 2, 3, 4, 5 하고 싶어졌어. 'He kept the reason a secret.' 아 그럼 1, 2, 3, 4, 5 하기 전에 He kept the reason a secret 이게 무슨 뜻일까? 그는 그 이유를 비밀로 유지했다죠. 그는 그 이유를 비밀로 유지했어. 그렇죠. 5-1이죠. So the reason was a secret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위치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냥 나한테 이유를 말 안 해줬어.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그가 비밀로 지켰었던 이유를.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누구는 알고 있는데 그도 알고 그녀도 아는 것 같아. 어? 근데 누구한테만 말 안 해줬어? 나한테만 이유가 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나한테 얘기 안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은 눈빛인데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얘가 지금 달고 들어갑니까? 걍 들어갑니까? 걍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the reason이 선행사임에도 불구하고 why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국 the reason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why를 쓰면 안 된다고요. 뭐 해보고 나서 결정하라고요? 두 문장 분리하고 나서 she doesn't like you the reason이 아니고 she doesn't like you 그녀가 널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 이기 때문에 그래서 why not for which가 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알맞은 건 넣기 오케이 그래서 98%죠 됐습니까? I can give 내가 줄 수 있는데 whom him 그에게 줄 수 있답니다. 뭘 줄 수 있다? The only thing. 유일한 걸 줄 수 있답니다. 유일한 건 유일한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걸 줄 수 있대죠. 그래서 that I have겠죠. I can give him the only thing that I have.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 사랑하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3번 문제는 선행사가 that을 좋아하는 선행사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 위치는 돼, 안 돼? 위치는 중학생들은 안 된다고 배우기로 한다 했죠. 됐습니까? 근데 막상 고등학교 되면 이 자리에 위치 같은 거 나오는 문장도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 이거 틀렸다! 막 이렇게 뭐 너무 따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생략 돼, 안 돼? 되죠. I can give him the only thing I have 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추실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건 일단 예일 것 같아. 됐습니까? 이러고 나서 다음 문제 가지 마시고 진짜 맞는지 봐야 되겠죠. I w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the way I made this chocolate cake. 자 그래서 요런 표현 요런 표현 let you know 이런 표현 이거 I will let you know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너는 알아야지 너는 알아야지 I will let you know 어 뭔데 I will let you know 아니 해석해 달라는 주문인데요 I will let you know 뭐 너무 문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아, 예, 여러분 납치당하면 뭐라 그러라고요? 납치당했을 때 납치범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Let me go home이 무슨 뜻인데? 예, 그래서 let의 뜻이 뭐다라고는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I'll let you know는 뭘 뜻일까? 어. 어, 누가 뭐 하도록? 네가 뭐? 그렇죠. I will let you know. 난 네가 알도록 내버려둘 거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 뜻이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난 네가 알게 너한테 알려줄게 이 말이야 I will let you know 내 너한테 알려줄게 I will let you k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는 뭘까요?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도록 내버려둬 주세요 Let me know 하면 되겠죠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Let me introduce myself. 뭐 이런 거 많이 배웠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는 우리 영어스럽게 let의 뜻이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배운 A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을 텐데 너는 알아야지. 어? 죽을래? 진짜 얼마나 맞으려고 저거. Allow. I will allow you to know 하고 같은 표현이죠. I will allow you to know. Allow.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치? 올라오를 썼을 때는 그냥 know가 아니고 to know 써야 돼요. 왜 그런지 쟤는 알아. 니들도 곧 알고 될 거고 그거 알아야지 2학기 때 중간기말고사 시험 대비가 될 거예요. 어쨌든 I will let you know.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뭘 알려줄게? 방법을 알려줄 거랍니다. 방법은 방법인데 내가 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던 방법을 알려줄게. 초콜릿 케이크 만드는 법 알려줄게. 이 말 하고 있어. I will let you know the way.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 보니까 이게 방법이란 뜻이고 얘가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선행사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하고 있죠. 뭐는 없으니까 the way how는 없으니까 대신에 the way를 빼고 how를 쓸 수도 있겠죠. I will let you know how I made this chocolate c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맞은 관계사를 써라. 그럼 답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거 하면 뭐야? It. 잘하고 있어. It. 뭐. It costs 30 million won이죠. It costs 30 million won.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It costs 30 million won. 그래서 초간단 버전의 해석은 million이 뭐니까? 100만이죠. 곱하기 30 하면 뭐예요? 3천만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코스트의 뜻은 뭐예요? 일단 딱 봐도 무슨 시자리에 있어 이놈 시키야. 그러면 코스트가 명사로서는 비용이란 뜻이고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야? 그래, 비용이 얼마 얼마이다. 비용이 얼마 얼마다 라는 특이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costs 30 million won의 뜻은 그것은 3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 3천만 원짜리야. it costs 30 million w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대로 초간단 버전 말고 the car which you want costs 30 million w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것을 우리가 초간단 버전을 통해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그 차는 3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차는 차인데 어떤 차? 네가 원하는 그 차죠.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고 그 이유는 the car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the car costs 30 million won and you want it the car. 됐습니까? 그 걍 들어갔죠. 전치사 안 달고. 자, 그런 다음에 답이 하나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 말고 선택 가능한 건 that.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무슨격인 거 목적격인 거 맞으니까 생략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학교 시험에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안 썼어. 그렇죠. 답을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 맞은 거죠. 맞잖아. 그렇죠. 답을 안 써도 맞는 문제죠. 이 문제는. 그렇잖아. 됐습니까? The car you want costs 30 million w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Which is that 생략.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넣으래요. July is the month where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 Okay, heat는 명사로서의 뜻도 있고요. 동사로서의 뜻도 있어요. 네. 아, 그렇죠.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명사인데 열, 열기 동사로서의 뜻은
지금은 둘 중에 무슨 품사로 사용됐습니까? 당연히? 그래요? 그럼 얘는 뭐 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뜻으로 썼죠. 그래서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만 해석하면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만 해석하면 여름의 열기가 어찌 뭐한다? Actually 몰라요? 실제적으로 뭐한다? 시작된다죠. 여름철의 열기가 실제적으로 시작된다. 진짜 더워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더워지기 시작한다.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 자리다. 칸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여기 들어갈 녀석은 뭐? 그렇죠. 당연히 when이죠. July is the month when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 그래서 7월이 그 달이다. 달인 달인데 어떤 달, 여름철에 열기가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다. 7월부터 진짜 더워지기 시작해. 이 뜻을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the month니까? 그렇죠. in the month니까. 그래서 when 쓸 수도 있고 in 위치도 가능하겠죠. July the month in which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 그래서 6번 문제는 관계대명사가 아닌 관계부사. 왜냐하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summer heat actually begins in the month가 돼야 되니까 여름철에 열기가 시작된다. 언제? 그 달에 무엇 시작되는 게 아니고 언제 시작된다는 표현으로서 선행사가 사용되겠죠. in the month로서 달고 들어가야 되니까 when이 올 자리다.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구는? 오케이. 어떤 어디에?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거기에. 너 거기 갔었니? 왜죠? 근데 뭐 보니까 표현되어 있는 거 선택지 보니까 뭐 이거 대신에 뭐 이렇게 한 거죠. 넌 내가 이 양초를 구입한 가게를 방문했었니? 언제 구입했어? 과거에 구입했죠. 언제 방문했니? 과거에 구입했니? 그럼 너는 과거에 방문했었니? Did you visit? Did you visit? Did you visit? Did you visit?까지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what? The shop. The shop까지 맞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ought this candle 부분. 여기에 얘를 이제 놔두고 얘 녀석은 놔두고 봅니다. 어느 부분 보기 시작하냐? I bought this candle. I bought this candle. I bought this candle at 또 있네? I bought this candle at까지 있네? I bought this candle.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I bought this candle.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뭐 the shop이야? at the shop이죠. 그래서 틀렸죠. 1번은 틀렸다. 왜?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왜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까? 방금 증명했잖아. 두 문장 분리했더니 뭐예요? Did you visit the shop? 더하기 And I bought this candle at the shop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일단 where 가능한데 where 이거 무조건 동그라미 치지 말고요. 뭐도 where가 된다라고 하고 뭐도 한번 확인해야 됩니까? 여기에 at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끝에 at이 있으면 where가 at 쳐다보고 내 안에 너 있었는데 네가 왜 또 튀어나와 있냐라면서 뭐라 한다 했죠. 그래서 at 없는 거 보고 바르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at을 쓸 것 같으면 at which 하고 여기에 at은 뭐 at 잔치 벌렸네. at이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at which I bought this candle 하든지 또는 뭐 which I bought this candle at를 하든지 전치사가 두 번이나 나와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what은 지금 전혀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고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가 있는데 선행사를 잡아먹은 what을 쓰면 어떡하겠다. 그 다음에 how도 어울리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도 출제될 수도 있다.
문제를 바꿔서 선택지를 바꿔서 선택지 1, 2, 3, 4, 5를 바꿔서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다. 올바르게 영작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버전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re I bought this candle at where I bought this candle 된다 했고 at which I bought this candle 된다 했고 그 다음에 which I bought this candle at도 된다 했고요 that I bought this candle at도 된다 그랬고 생략 I bought this candle at도 된다 했어. 바르게 영작한 게 총 몇 개 나왔지? where 쓴 거, at which 쓴 거, which 쓰고 at을 뒤로 보낸 거, that 쓰고 at을 뒤로 보낸 거, 생략하고 at을 뒤로 보낸 거. 그래서 맞는 문장 몇 개? 다섯 개. 됐습니까? 그래서 바르게 영작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표정이 어둡네요. 그게 어두울 거 없잖아요. 설명 많이 했는데. 알 때도 됐죠? 됐습니까? 문제를 또 만나보면 알겠죠. 자, 이번에는 동사의 형태로 알맞은 걸 골라라. 오케이. 문제가 별로다, 그치? 답이 여러 개인가? 답이 여러 개인가? 아니야. 답이 한 개야? 왜? 몇 번이 답인데, 그러면? 3번이 답이야? 그렇죠. 3번이 답이죠. 선생님이 답이 여러 개인가? 그랬을 때 뭐를 쳐다보고 답이라고 생각한 걸까? was? 몇 번? 얘랑 얘가 답인가 했던 거죠. 그렇잖아. He was the boy who lives next door to me. He was the boy who is living next door to me. 이게 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애들이 답이 안 된 이유는, 그렇죠. 지금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어떤 남자가 그 남자였대죠. 그렇죠.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 우리 옆집에, 내 옆집에 살고 살았던 남자다. 사는 남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관계사 문법 속에는 어떤 문법이 숨어 있다고요? 접속사 문법이 숨어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를 쓴 걸로 봐서 여기에는 fact가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He is the boy 했으면 혹시 얘도 가능하고 얘, 그러니까 만약에 is면 여기 답이 3개가 돼버립니다. is라면 답은 2번, 3번, 4번이 답이 되고요. 다만 2번, 4번, is였을 때 2번, 4번은 같은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좀 내용은 달라지죠. 여기에 is였을 때 이 lives나 is living은 현재도 산단 얘기입니다. 현재도. 근데 lived가 왔을 때는 뭐가 어떤 얘기하는 거다?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애다 라고 얘기. 지금은 안 사는데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았던 애다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is면 답이 이렇게 세 개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오는 바람에? was가 오는 바람에 시제일치라는 문법 때문에 얘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as에 맞는 시제 접속사, 사실 이건 접속사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관계사 문제이자.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골라달랍니다. We see the kangaroos that be boxing on the street. 누가 언제 봐요? 우리가 현재 보죠. 뭘 봅니까? 캥가루를 보죠. 캥가루는 캥가루인데 어떤 캥거루를 봅니까? 길거리에서 복싱을 하고 있는 중인이겠네요. 길거리에서 복싱하고 있는 중인 캥거루를 본다.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일단 여기에 시제가 2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기도 맞춰가려면 일단 최소한 무슨 시제 안에 들어와야 된다? 현재 시제라 그에 비슷한 시제들이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이 돼야 되겠죠. 선행사가 day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boxing은 1번, ing 붙인 1번이야, 2번이야? 1번 박싱하는 중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현재 분사겠죠. 분사는 뭐가 뭐 됐을 때 분사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동사가 형용사 어떤 시 역할 수행할 때. 그래서 that are 뭐가 가능해졌다? 생략이 가능한 거죠. We see the kangaroos boxing on the street. 이렇게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다는 거 9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다른 걸로 고쳐야 되는 걸 골라라. This is all that I ate yesterday. 그래서 맞아 틀려? 맞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게 내가 어제 먹었던 전부다. 이게 내가 어제 먹었던 전부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뭐 쳐다보고 뭐라 대답하면 돼? 올 쳐다보고 선행사가 뭐다? 98% 선행사니까 뭐 쓰는 게 자연스럽다? 대 쓰는 게 자연스럽다.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죠. This is all I ate yesterday.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 쓸 수는 없지만 대신에 생략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사가 100%일 때, 선행사가 98%일 때, 선행사가 0%일 때를 구분할 수 있는지 10번의 1번 선택지로 확인한 거고요. 98% 선행사니까 대 쓰는 게 자연스럽다. 목적격이라서 생략은 가능하다. 이게 내가 어제 먹었던 전부야. 오케이. 그 다음에 She is the woman whose dog barks so loudly. 그녀가 그 여자래죠. 그 여자는 그 여자인데 어떤 여자랍니까? 개가 매우 시끄럽게 짖는 여자다.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개가 매우 시끄럽게 짖는. 야,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저 개가 졸라 시끄럽게 짖어대. 밤에 잠도 못 자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곳이 어디를 고쳐야 된다?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해보면 후스가 옳은 게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죠.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니까? And her dog barks so loudly. 그렇죠. 얘는 and her가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그렇죠. 됐습니까? And her dog barks so loudly. Do you have a tool which I can use now? 그래서 너는 갖고 있냐고 묻고 있죠. 뭘 갖고 있니? 도구를. 도구는 도구인데 어떤 도구?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너는 갖고 있냐?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니? 됐습니까? 그래서 맞아 틀려? 맞다. 자,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혹시 관계부사 와야 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데 두 문장 분리하면 Do you have a tool and I can use it now죠. 강 들어가 달고 들어가 강 들어가니까 관계 대명사 자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which that 생략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일 땐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죠. which 썼으니까 틀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I can't understand what is written here. 나는 언제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해 안 된대요?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난 여기에 쓰여 있는 게 이해가 안 돼. I can't understand what is written here. 그래서 맞다 틀렸다? 맞았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쳐다봤어. 오케이. 요렇게 왜 쳐다보죠? 뭐 하려고 쳐다보죠? 그렇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이란 얘기할 때 뭐 쓰는 게 맞다? 와 쓰는 것이 올바르다. 됐습니까? 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I can't understand the thing that is written here. 그리고 요렇게 생긴 부분에 대해서 2학기 때 뭐라고 배울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수동태라고 배울 거라고요. 아까도 수동태 하나 지나갔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We saw a woman and his monkey
Which were performing. 우리가 언제 봤어? 과거에 봤죠. 뭐랑 뭐를 봤어? 한 남자와 그의 원숭이를 봤죠. 한 남자와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뭐하고 있었던? 퍼포밍을 하고 있는 중이었던. 퍼폼 뭐하다?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문맥상 가장 적합한 뜻은 뭐? 공연하다,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 있죠. 지금은 공연하다가 적합하겠죠. 우리는 봤어, 있어, 뭘 봤는데? A man and his monkey. 남자와 원숭이를. 어떤 원숭이랑 남자를 본 건데? Which were performing. 공연을 하고 있는 있었던. 그래서 a man is and his monkey 몇 프로니까? 100%니까 which가 아니고 that을 써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틀렸죠. 맞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 We saw a man and his monkey that were performing.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격이니까 이 that은? 이니까 were 오는 거. 시제 잘 맞고 안만 길어봤자 day하고도 잘 맞습니다. 여기에 엉뚱한 거 다른 거 오면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was라든지 뭐 is, are 이딴 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which were는 뭐는, 아 참 which were란다. that were는 생략은 가능하죠. We saw a man and his monkey performing. 됐습니까? 예,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그래서 이거 생략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우리는 봤다. 공연하고 있는 중인 남자와 그의 원숭이를. 해석은 우리는 봤다. 한 남자와 그의 원숭이가 공연하는 것을 봤다 해도 의미는 전달된다 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묻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이거 뭐 공연하는 것을 봤다니까 동명사겠네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 뭐뭐 하는 중인 누구누구를 봤다라고 했고요. 그렇죠. 반갑죠. 성모야. 이거 생략된 거. 이거 생략된 거. 1, 2, 3, 4, 5 하면 뭐가 돼? 이게 되죠. 이게 무슨 동사 나오고 그랬지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죠. 지각동사. 오케이. 그 다음 뭐인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랍니다. They were looking for a hotel which they could stay for the night. 그들은 언제 뭐하는 중이었다? 과거에 찾고 있는 중이었죠. 뭘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what? 호텔은 호텔인데 그들이 뭐할 수 있었던? 머물 수 있었던? 얼마 뭐 동안? 그날 밤 동안 됐습니까? 그날 밤 동안 여기에 for the night를, 원래는 for the night은 틀린 표현이야. during the night 해야지 원래 맞는데 for the night 뭐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날 밤 묵을 수 있는 호텔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이 머물 수 있었다. they could stay. which they could stay.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어디가 잘못된 거지 도대체? 그들은 그들은 찾고 있는 중이었다. 호텔을. 그들이 머물 수 있었다를 위치 때문에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그날 밤동안. 그날 밤동안 뭐 틀린 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틀린 게 없다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뭐만 가지고 해석하면, 아니 뭐만 가지고 문법 분석하면,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분석하면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뭐다? 관계 대명사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될 자리다?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라는 문제죠. 그래서 which가 아니고 where가 돼야 되는 이유는 또 성모한테 시킬까? 그렇죠. 도원이 왜 where를 써야 돼? 선행사가 장소라서? 그래? 선행사가 호텔이면 where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죠. That's the hotel where I visited last vacatio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호텔을 소개하는 거죠. 저게 그 호텔이야. 호텔은 호텔인데 어땠던? 내가 저번 휴가 때 방문했던.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선행사가 장소니까. 그렇죠. 응? 당연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 뭐가 와야 된다? which나 that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얘기한 선행사가 장소라서 라는 말은 틀린 것 같은데요. 어? 왜 위치를 왜로 바꿔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왠지 느낌이 그래서? 그럼 여기는 왜 where가 아니고 왜 위치인데? 어? 소개하는 거라서 그렇다. 어, 그래? 소개하는 거라서 위치를 쓴다. 그러면 그럼 얘는 어때? 어? 이거 소개하는 거니까 이거 위치로 바꿨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니야. 이건 또 왜요야? 그럼 이분은 뭔데? 이분은 소개하는 게 아닌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야, 꺼놨었나? 얘 뭐야? 넌 누구냐? 오케이 누나? 너 말고. 야, 카톡 어디 갔어? 카톡 열리면 하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ere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금방 나오죠. They were looking for a hotel. And they could they stay at the hotel for the night. 그래서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죠. 그래서 stay the hotel이 아니고 stay at the hotel, stay in the hotel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톡으로 뭐 보내놨어. 답해줘. 알겠습니까? 아, 이거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됐습니까? 12번.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들어갈 수 있는 거 쭉 하고 나서 공통된 거 골라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뭐뭐뭐 to get downtown from here? 다운타운의 뜻이 뭐지? 그래. 이 뜻도 있고 또. 이 뜻도 있죠. 그쵸? 얘가 지금 다운타운이 성격이 누구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걸까? 성격이 꼭 누구 같아? 홈 같네요. 그쵸? 그쵸? 홈이 뭐 쟀길래? 그쵸? 지금은 다운타운은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죠. 그러니까 마치 get to downtown 한 것 같습니다. get to downtown. 근데 get to downtown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go to home 할 필요 없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to get downtown from here 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how가 1번인지 2번인지 좀 이따가 답해 주세요.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how to get downtown from here?
다음에 she'll explain how the coffee machine works. 그녀가 뭐 할 것이다? 설명할 거래요. 그렇죠? 오케이, 1번인지 2번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단 답은 how인데요. Can you tell me how to get downtown from here? 할 때 how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의문사죠. 그렇죠? 이거 요렇게 의문사라 그러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요렇게 붙여서 뭐가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붙여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서 이름 붙여서 배웠어. 이거 이름이 뭐였냐 하면 혹시 기억나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고 배웠죠.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 이렇게 배웠고요.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가 된다 이러면서 배웠어요. 넌 알아야지. 눈이 휘둥그레지네. 그래서 can you tell me how to get downtown from her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can you tell me. 저 아 할 거면서 뭐 눈이 휘둥그레져. Can you tell me how I should get downtown from here 하고 can you tell me에 따라서 물음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상 이걸 써도 되고요. 이걸 써도 되겠죠.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downtown from here?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이제 여기에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뭐가 된다는 거에서 여기다 뭘 써줄 차례죠.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자,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전달해 볼게. 그쵸? 이게 해석하면 뭡니까?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쵸? 뭘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뭘 말해줄 수 있겠니? 여기에서 시내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이 말이죠. 그렇죠? 요거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말은 뭐라고 해도 똑같다. 그렇지. How can I get downtown from here? 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얘는 뭐라고 불렀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불렀고 How can I get? 얘를 보고 뭐라고 불렀더라.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간접 의문문 표현으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의문사 플러스 to do 하면 이것도 생각나면 참 좋은데 뭐는 없다. 에? 그렇죠. 뭐는 없다. Why to do는 없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쓰는 문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틀린 문장이야. 이건 틀린 문장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난 모르겠어, 뭘 뭐. 왜 거기 가야 되지? 난 도저히 모르겠어. 왜 거기 가야 되지? 난 모르겠어. 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야. 엄마, 아빠,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하면서 물어보겠어, 내가. 엄마, 아빠, 할머니, 아빠, 뭐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겠어, 내가. 이렇게 물어보겠지, 직접 물어볼 때. 제가 왜 거기 가야 되는데요? 직접 물어보는 건 뭐고? Why should I go there? 간접 물어보는 건 뭐다? Why I should go there? 됐습니까? 이거 물음표 붙어, 안 붙어? 모른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 붙일 내용이야 안 붙일 내용이야. 그러니까 얘가 의문사고 관계부사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why to do는 없다. 그래서 why to do로 표현할 일이 있으면 간접 의문문 표현으로 표현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의문사 how였고요. 나머지 하나는 she'll explain how the coffee machine works. 그녀가 설명할 건데 그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방법을 방법이란 뜻의 관계 부사입니다. The way how는 없어서 how만 썼네요. 자, 이번에는 밑줄 친 부분 앞에 생략된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고르라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문법적으로 뭐가 생략됐다는 거 배웠어. 이거 알 차례네요. Who is that girl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Just that은 뭐 하는 대시야? 배운 순서대로 하면 1번이죠. 그래서 저 여자 누구냐 하고 있죠. Who is that girl? 저 여자 누구야?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게이트 앞에 서 있는, 됐습니까? 대문 앞에 서 있는 저 여자 누구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쳐다봤고요. 얘 쳐다봤죠. 그렇죠. 얘 쳐다봤고 얘 쳐다봤죠. 그래서 여기에 뭐 쓸까? Who is? Who is that girl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그래서 생략된 말을 써버리면 한 문장에 who가 두 번 나오는데 각자 하는 일은 좀 다르죠. 이 who는 의문사고요. 이 who는 관계사죠. Who is that girl who is standing in front of the gate? 뭐 that is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초간단 버전 She's my neighbor. 그녀는 내 이웃이다. 그 lady, 숙녀분이죠? lady는 lady인데 뭐 하는 중인? 다리를 건너고 있는 중인 lady는 She's my neighbor. 아우. 방했나, 니들? 쳐다봤죠. Is my neighbor 쳐다봤죠. 그래서 생각된 말은 뭐? Who is가 생각났죠. 물론 that is도 될 거고요. The lady who is crossing the bridge is my neighbor. 다리를 건너고 있는 그 여자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번, 2번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형용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분사들이 남아있죠. 이거 생략된 버전 배우면서 뭐라고 배울 거라고요? 제목이 분사의 명사수식. 걸이 스탠드를 해요. 스탠드를 당해요. 하니까 ing형 현재 분사를 써야지 pp형 과거 분사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see the beautiful woman swimming over there? 그래서 너는 언제 보니? 현재 보니, 내가 언제 보니라고 왜 물어봤는지는 다 아시죠? 현재 보네요. 그 아름다운 여자를, 여자는 여잔데 뭐 하는 중인? 저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인. 그래서 더 beautiful woman 쳐다봤고, do you see의 시제 체크했으니까, 여기 생겼던 말은 who is that is죠. Do you see the beautiful woman who is swimming over there? 계속해서 1, 2, 3번 연속으로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뭐뭐 하는 중인? 이란 뜻에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한 현재 분사 덩어리가 보이고 있고요. I have a friend interested in classical music very much. 나에게 친구가 있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클래식 음악에 매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terested는 interest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interest의 뜻이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 이 친구는 흥미를 갖게 하는 친구야. 흥미를 갖게 하는 걸 당해서 흥미를 느끼는 친구야.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 분사 나왔죠. 얘들은
근데 드디어 뭐가 나왔다? 과거분사도. 과거분사도 얼마든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interesting이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는 PP형이 와야 될 자리지 ing형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 ing형이 와야 되니 PP형이 와야 되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 have 할 때 시제 체크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난 거 확인했으니까 who is, that is가 생각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look at the elephant.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ich is. 됐습니까? 그래서 코끼리 봐라. 코끼리는 코끼리인데 뭐 하는 중인, 마시는 중인, 어디에서, 강 옆에서, 강 옆에서, 뭐 드링킹 뒤에 워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러는 목적어였기 때문에 생략 안 하는 게 원칙이죠. Look at the elephant. Drinking water beside the river. 강 옆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인 코끼리를 보세요. Drinking diet coke도 괜찮겠다. Look at the elephant drinking diet coke beside the river. 강가에서 다이어트 제로콜라 마시고 있는 코끼리를 보세요. 어쨌든 이 자리에 위치 이전데 문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dead is가 생략됐다고 보면 생략된 게 다 똑같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만 지금 뭐 가보니까 별거 없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어떨 때 코끼리가 드링크를 해요? 드링크를 당해요? 드링크를 당하면 너무 끔찍하겠다. 됐습니까? 드링크를 하죠. 능동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프렌드가 인터러스트를 해요? 인터러스트를 당해요? 친구가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친구죠. 재밌는 녀석이죠. 얘가 이걸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인터러스팅이 와야 되는데 친구가 흥미를 가지게 하는 친구야,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걸 당해서 흥미를 느끼는 친구야. 그래서 여기는 PP형이 온다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이란 문법하고 연결시킬 준비를 하는 문제입니다. 13문제는 어법상 올바른 걸 골라달랍니다. Okay, where can we get there we want? 무슨 얘기하고 싶죠? 어디에? Where can we get that? 어디에서 우리가 get 할 수 있을까? get의 뜻이 많으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get 할 수 있을까? 그러면 that we want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뭐 하는 대실까 일단은? 일단 그러면 뭐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렸어. 당연히 틀렸죠. 그래 what이 와야지. 그러면 틀린 문장을 해석하고 있으면 되나? 고쳐서 해석하면 되잖아. 그렇죠. Where can we get?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뭐를? 우리가 원하는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기 대시 있으니까 해석이 안 될 수밖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놓고 요렇게만 쳐다보자고 자꾸 얘기하죠. 그렇죠? We want에 무슨 어가 지금 안 보인다? 목적어 안 보이죠? 그 말은 얘가 완전하지가 않단 얘기고. 그럼 불완전한 걸 겉 만드는 녀석은 완전한 것을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이 자리에 그래서 what이 와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that 올 자리냐, what 올 자리냐. 됐습니까? 전 자꾸 이렇게 네모 상자 표시하면서 요령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건 되시고요. 누가 뭐뭐 한다, 우리가 원한다인데 what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where can we get it? 우리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 그래서 98%가 보이죠? 그렇죠?
아이고야. 그러면 요렇게 한 거 맞았다 틀렸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It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 그래서 요거 너무 냄새 나는데?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성모 해석해달라, 영단계 해달라고요. 그래, 됐습니까? 그것은 내가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본 경험했던, 보는 경험했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야. It is the best film that I ever seen. 그래서 that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기고 있으니까 생략 돼, 안 돼? 되겠죠. It is the best film I've ever seen. 됐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생략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t buy the pants. That price is high. 오케이. 맞아, 틀려?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친 버전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우리는 살 수가 없네요. 뭘 살 수가 없는데? 바지를. 바지는 바지인데 어떤 바지를? 가격이 높은 비싼, 우린 비싼 바지 못 산다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대신 위치로 바꿔줘야 된다. 그렇죠? Which price is high? 맞죠? 맞겠냐? 두 문장 분리. We can't buy the pants. And their price is high. 됐습니까? 그래서 더 팬츠가 they도 될 수 있었고 their도 될 수 있었고 them도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their price, 그것들의 가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ir price. 근데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조금 더 고쳐줘. 정확하게 좀 더 고쳐주면 whose prices are high가 맞겠습니다. 영어는 그걸 무지하게 따지는 녀석들이니까. 뭘 따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whose prices are high라고 고쳐주는 게 어쨌든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 자리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와야 될 자리에 엉뚱한 녀석을 넣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그렇죠. price 뜻이 뭐예요? 됐습니까? 명사죠. 그것들의 가격이 높다. Their price is high. 그 다음 계속해서 I'm watching the video which you sent it to me. 어우 무서워. 됐습니까? 무서웠죠? 선생님이 얼른 헤드샷 바로 날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이유? 예.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좀비 때려잡아야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나는 보는 중이죠. 뭘 봐요? 비디오를. 비디오는 비디오인데 어떤 비디오? 그렇죠. 네가 나한테 보내줬던 비디오를 보고 있는 중이야. 무슨 비디오일까? 재밌는. 여러분도 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해봤죠? 그렇죠? 카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봤지? 안 해봤다. 예, 해봤을 건데. 해봤을 건데. 민준이 너 왜 웃노? 수학인데?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안 봤어? 아닌데 봤을 것 같은데 틀림없는데 너 왜 웃어 또? 화를 냈어? 이게 뭐 어쩌라고 막 이러지? 그랬다. 오케이. 선생님 생각보다 여러분들 참 순진하군요. 다행히. 됐습니까? 좀비 때려잡아야죠. 저 또 웃기 시작하네? 왜 웃지? 수상한데? 손보조 끝까지 모른 척하네.
watching the video.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reporter met a woman, met a man whom was 100 years old. Okay. 맞아, 틀려? 틀렸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기자가 만났습니다. 뭘 만났냐 하면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까? 나이가 100살이었던.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whom을 who로 고쳐줘야죠. who나 that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무슨 격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인데 whom은 올 수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계속해서 어때요? 여전히 어려운가요? 그렇죠. 진작도 그렇게 하지 똥개야. 그다음 계속해서 고양이가 예쁜 동물 대회에서 우승한 남자가 TV에 나오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is on TV죠. 이 문장은 그렇죠. 와우 이렇게 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간단 버전은 he is on TV죠. he is on TV. he 요거. 그래서 자신의 고양이가 그래서 일단은 선행사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 The man. 원래는 아 그렇군요. 배열하라고 그랬군요. 원래는 the man이 맞는데. 알겠습니다. 오 그렇죠. 그거 좋아. 너 그거 안 해가지고 어 그랬잖아. 어 그렇죠. 배열하라고 그랬어. 어 man 그 다음에 whose cat. 어 man whose cat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is on TV. 예 그래서 뭘 한번 써먹어봐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한번 써먹어봐라. 두 문장 분리하면 a man is on TV and 그렇죠. His cat won the animal beauty contest.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거죠. 선행사 a man인 경우. 그래서 얘는 딱 생긴 게 셋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he도 될 수 있었고 his도 될 수 있었고 him도 될 수 있었는데 and his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whose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되겠다. 특징은 뒤에 명사 온다는 특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그래?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뭐 살짝 배울 거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추가로 해야 되니까 설명은 조금 길겠습니다. 자 일단 칼질부터 합니다. 오케이. 이 문장은 그게 없어졌다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어졌다. It is gone.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gone을 그래서 관계사가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고요. 그래서 the court where I would play tennis is gone. The court where I would play tennis is gon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도 이제 알아야 될 거가 뭐냐 하면 우드에 okay.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The court where I would play tennis is gone. 자, 어쨌든 여기에 이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건데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돈 여기에 위치나 that 같은 거 왜 안 되나요? 이제 할 때 됐다. 이제 할 때 됐다. 몇 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25번째 설명하는 거니까 할 때 됐다. 제 23번째 때 했잖아. 그래서 이 녀석 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뭐 더하기 뭐니까 the court is gone and I would play
테니스 in the court니까 선행사가 그냥 들어가 달고 들어가? 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위치나 대해서는 안 된다. in which 하든지 where 하든지 하시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거 would가 1번 He said, I will help you. 하고 같은 문장이 He said that he would help me겠죠. 그쵸? 이게 would의 여러가지 종류 중에서 1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would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쵸? 시제의 일치, 위례 무슨 형? 과거형. 됐습니까? 그가 말했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가 말했다. 그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would를 보고는 will의 과거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ould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종류는 will의 과거형이 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이미 만나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요청이죠. 요청. W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요청의 wou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곧 배울 건데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조동사 우드예요. 과거에는 동그라미 지금은 X 뭐래? 알겠습니다. I would get up at 6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냐? 이 말이 생략됐다고. 이 말 할 필요가 없다고요. I would get up at 6. 나는 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나는 6시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 라는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I used to get up at 6.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ed to라는 조동사를 곧 배울 건데요. used to는 과거에는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내용이 좀 많아. 그렇습니까? 전달하는 정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would로도 표현할 수 있다. I would get up at 6. 난 6시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됐습니까? 과거에 뭐뭐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표현을 woul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교재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쯤 만나게 될 거고요. 얘들은 벌써 만났고요.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도 학령이 되면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우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관로안의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He was the person who left the office unlocked.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었대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어떤 그 사람? 예, 여기에 이 부분 문장의 구조가 뭐냐 보면 leave a 어떤이죠. leave a 어떤. leave a 어떤 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다. a를 어떤 상태로 내버려 두다 남겨 두다 라는 뜻이겠죠. leave a 어떤. leave me alone 무슨 뜻이야. leave me alone 날 좀 혼자 냅둬 이 말이죠. 됐습니까? 헤이.
언니한테 맨날 그러잖아. Leave me alone.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He was the person. 응? 뭐야? 031에서 온 전화를 받아야 되나? 선거철은 아닌데 아직. He was the person who left the office locked. 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가 그 사람이었다. 뭐 했던 내버려 남겨둬 뭐를 못된 상태로 사무실이 문 잠기지 않은 상태로 남겨뒀던 사람. 그 사람이 사무실 문 열어 놓고 간 그 새끼였어. 다 털렸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후하고 위치 중에 고르라는 건 뭐 너무 뻔한 문법입니다. 선행사가 더 person인데 위치가 올리는 없겠죠. 게다가 무슨 역할? 관계사 역할 할 자리인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you remember the reason? 이면 무조건 why인가? 일단 why 해놓고. 왜는 절대 아니겠네. 어쨌든 왜는 될 리가 없겠다. Do you remember the reason why he became best friends? We became best friends. 그래서 너는 기억나냐? 그 이유를.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우리가 절친이 언제 됐던 이유? 과거에 되었던 이유를 넌 지금 기억하고 있니? 됐습니까? 너 우리가 왜 절친 됐는지 그 이유 기억나? Do you remember the reason why we became best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My parents always believe. 나의 부모님은 항상 믿으시죠? 뭘 믿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말하는 걸 항상 믿으시죠? 그래서 뭐? What I say.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 What I say. 오케이. 이렇게 좀 바꿔볼까? 나의 부모님은 항상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으신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항상 진실만을 말한다고 믿고 계신다. 이렇게 조금 바꿔볼까? 좀 그만 좀 바꿔요 쌤. 미안. 이들이 진정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My parents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다?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I tell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한다라는 거. That I tell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겉만 완벽한 문장. 주어 동사 나왔고 이거 몇 형식인지 따질 수 있겠죠? 몇 형식이에요? 3형식에 목적어 잘 들어있죠. 그러니까 완전한 녀석이니까 내가 진실을 말한다. I tell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 That I tell the truth.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믿으신다 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신다는 뭐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 이유는 어떨 때 that을 써야 되고 어떨 때 what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that I tell the truth. 됐습니까? 하지만 I say 뒤에는 이게 say가 뭐 he said to me 라든지 he said that 하고 나서 완벽한 문장이 온다든지 해서 목적어 필요한 녀석인데 지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하고요. 그래서 what이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 중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는 녀석을 묻고 있네요. 오케이. 답은 3번이죠. 뭐 문제가 있다고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격이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I will save the money which I got from my grandmom. 내가 뭐 할 거다? Save 해둘 거다. What? What will you save? The money. Money는 money인데 어떤 money? 내가 할머니한테 언제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걸 미래에 저금해 둘 거다. 내가 할머니한테 받았던 돈을 저금해 둘 거야. 그래서 여기에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죠. Which, that, 생략. 좀비 자리는 I got the money 자리에
있으면 때려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I know a lot of people who like hot peppers. 내가 알고죠. 뭘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많은 사람들? 매운 고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 핫 페퍼를 좋아하는 매운 고추 같은 매운 향신료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a lot of people 쳐다봤고 like 쳐다봤으니까 이 자리에 whom 되겠죠? 될 리가 없죠. who 또는 that만 가능하죠. 주격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who나 that. 그래서 that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This is the book whose cover is designed by me. 이게 그 책이래요.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이래? 표지가 디자인 한 거야? 디자인 당한 거야? 누구에 의해? 그렇죠. 이것이 내가 나에 의해서 표지가 디자인된 커버가 디자인되어진 그 책이야.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얘 쳐다봤죠.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하나 가르쳐줬죠.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of which가 가능하죠. 어떤 경우에만 whose가 of which 된다?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 Okay. of which일 때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 This is the book and the cover of the book is designed by me. 됐습니까? 반복된 거 the book과 the book이죠. 그래서 얘가 which가 되었는데 of 달고 of which 되고 and 없애는 거죠. of which the cover. 근데 더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유격하고 my the book 본 적 있어요? my a book 본 적 있어요? 소유격하고는 더나 어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소유격이 앞으로 가니까 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다 없어지고 of which cover 이렇게 된 겁니다. of which cover, whose cover. 그 다음에 the people whom I met in Korea were nice.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착했대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whom, that 생략이죠. that 가능하죠. who, whom, that 생략. 초간단 버전은 they were nice입니다. they were nice. who, whom, that 생략. he is looking for some books which have many pictures. 그는 찾고 있는 중이죠. 책 몇 권을. 책은 책인데 어떤 책?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 많이 들어있는 사진 또는 그림이 많이 있는. 그래서 some books니까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됩니까? 될 리가 없죠. 주격이니까. have 와 있는 거. has가 와 있을 상황도 있지만 여기에 선행사가 안 만기라봤자 day가 되는 녀석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뒤엔 동사 나오는데 형태를 조심하자 해서 have가 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which have를 전치사 뭘로 바꿔도 되는데? He is looking for some books which have many books 대신에 이 자리에 전치사 한 단어를 넣어도 되는데? 그는 많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책 몇 권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그렇지. 얘 대신에 뭘 써도 같은 표현이다. With many pictur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크, 똘똘한데. He is looking for some books with many pictures.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위세 세 가지 뜻 중에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지구인데. 어른들이 이렇게 막 망쳐가도 되는 거야, 이거? 응? 또 그만 좀 하라 그래. 어? 자꾸 뭐 핵발전 해야 된다는 좀 헛소리 좀 그만하고. 핵발전 뭐 사람이 뭐 다 통제할 수 있어? 응? 후쿠시마 폭발할 줄 알았대? 응? 폭발할 줄 알고 만들었을까? 절대 폭발 안 할 거라고 인간이 오만하게 생각했겠지. 응? 그러다가 막상 폭발하고 나니까 뭐 어쩌지도 못하고 뭐 바다로 보내니 어쩌니 이러고 있고.
하늘은 빵꾸가 났는지 한 달 동안 올 비가 사흘 동안 내리질 않나. 기후 위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짜. 그래서 선모 빨리 국회로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어? 어 지우 빨리 대통령 돼가지고 뭐 좀 해봐. 아 참 넌 대통령 말고 딴 거 된다 했지. 그러면 누가 할래 대통령? 한 명 좀 해야지 이 중에. 이 기후 위기는 이래도 놔둬도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계속해서 밑줄친 부분에 쓰임 후를 몽땅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좀 이따가 배울 3번이냐, 4번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I saw a man who looks like you. 내가 언제 봤어? 과거에 봤어. 한 놈을 봤어. 한 놈은 한 놈인데 어떤 한 놈? 멋 같아 보이는, 너 같아 보이는 한 놈을 봤다. 너 닮은 놈 봤어.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2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2번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생략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또는 that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 who나 that이죠. 그래서 관계사다. I know who the world's richest man is. 내가 알죠? 뭘 알아요? 응. The world's richest man.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who he is죠. I know who he is. I know who he is가 뭔 뜻일까? 그렇죠. 난 그가 누군지 안 됩니다. 그러면 he 자리에 the world's richest man 있으니까 I know who the world's richest man is의 뜻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 who는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다? 의문사. 구조적으로도 앞에 선행사라고 부를 만한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그거 알아. 난 그거 아는데 넌 아냐? 이 말이죠. 너 그거 알아? I know. 왜 상대방한테 뭐라고 묻겠다? I know who the world's richest man is. Do you know who he is? 이 말이겠죠. 넌 걔가 누군지 아니? 그래서 얘는 의문사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험 문제 도송이나 구의중이나 뭐 무슨 문제가 별로 안 나왔냐면 후가 종류가 뭔지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문제 별로 안 나왔어. 니네도 별로 안 나왔고. 그치? 근데 니들이 이제 어떤 문법 딱 배우고 나면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간접 의문문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후의 종류를 묻는. 왜냐하면 어순이 who he is고 who looks like you니까 이 부분 생긴 게 되게 비슷해.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문사랑 관계사를 구분하기가 조금 더 기술이 필요하고 조금 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뭐 답은 1번 아니면 2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서 3번 그 버전은 뭐다? They are very kind죠.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 그들은 그들인데 어떤 그들? The people who work for the shop.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The people who work for the shop은 are very kind.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친절해. 그래서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뭐? Who, that, 생략 안 되죠.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o와 that이 가능하다. That work for the shop. The people that work for the shop are very kind. 특히 조심해야 될 건 the shop is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거 the shop is 하면 가게가 친절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 얘 쳐다보고 앞만 길어봤자 they are very kind라고 여기에 are가 와야 되는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특히나 관계사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에 뒤에 동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선행사가 주어임을 해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러니까 R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The kids who eat lots of sweets will get bad tooth. 오케이, 그래서 bad tooth가 뭐겠어요? 그렇죠, 충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 will get bad teeth. 그들은 충치를 갖게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먹는 아이들이네요. 뭘 먹는 아이들? 많은 단 것을 섭취하는 아이들. The kids who eat lots of sweets will get bad teeth. 오케이, 계속해서 관계사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it 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who 대신에 that 되고 생략은 될 수가 없다. 주격 관계대명사. My sister is a college student who is studying history. 나의 누이는 뭐다? 대딩이다. 어떤 대딩? 역사를 공부하는. 됐습니까? 전공이 역사인. 뭐뭐를 전공하다를 내가 한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네, 아직 몰랐대. 한번 얘기했는데 그 기억하면 천재다. My sister is a college student. 계속해서 관계 대명사고요. 뒤에 is studying 같은 거 있으니까 바꿨을 수 있는 건 that이고요. 그 다음에 that is who is는 주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비동사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해서 My sister is a college student studying history 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거 보면 요런 구조라는 것도 요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진다라는 것도 보이죠. 선생님이 밑줄 친, 아니 뭐 형광펜 칠한 거 얘들 A man, the people, the kids, a college student의 공통점 그렇죠. 선행사가 존재하죠. 꾸밈을 받을 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은 I know who he is 하고 있습니다. know는 명사가 아니죠.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shine, 뭐하다? 빛나다죠. 됐습니까? 얘는 딱 몇 형식 만들기 좋게 생겼다. 1형식 만들기 좋죠. 빛나다라며. 빛내다가 아니고. 됐습니까? 3단 변신.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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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샤인 드도 있고요. 샤인 샤인 샤인도 있고요. 오래간만이죠?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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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샤인 드. 그 다음에 뭐 She had a long hair. The kids ate it. His sister is a singer. I know a man 했어. 그렇죠. man 했으니까 man이 뒤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죠. 그러니까 whose sister is a singer 하면 딱 좋겠죠. 나는 누이가 가수인 한 남자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ing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이죠. 딱 보이죠. 그래서 she like things which shine. 까마귀인가? 까마귀가 이렇다며. 그녀가 좋아하죠. 뭘 좋아해요?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는 것들을. 그녀는 반짝반짝거리는 걸 좋아해. 김모 여사인가? She likes things which shine. 있잖아 그 사람. 그렇죠? 명품 사러 다니고 하는 사람.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 계속했어. A girl.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될 건데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 될 테죠. 그러니까 답은 I saw a girl who had a long hair. 네? 어는 지워주세요. 미쳤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여기 어 들어가면? 어 들어가면 너무 불쌍해. 됐습니까? 어쩜 좋아. 발모 샴푸라도 하나 선물해 주고 싶네.
됐습니까? Okay. I saw a girl who had long hair. Okay. 자, 이거 한 단어 되겠네 했다. I saw a girl with long hair. 되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더 베리 케이크가 무슨 뜻이지?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케이크야. 더 케이크 안만 길어봤자 it도 되고 it도 되고 it도 되죠. 보셨죠? 근데 더 베리 케이크죠. 그래서 this is the very cake that the kids ate.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관계사는 몇 개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일단 whose sister is a singer 할 때 whose 생략할 수 없죠. 그 다음에 which shine 할 때 which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그 다음에 who had long hair 할 때 who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that the kids ate 할 때 that 생략할 수 있죠.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This is the very cake the kids ate. 이게 그 애들이 먹었던 바로 그 케이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4번의 that은 생략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근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할까 2번을? 원어민들이 이렇게 절대 표현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원어민들 버전 2번 2번 문장의 원어민 버전 She likes what shine. She likes what shine. 이렇게 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She likes what shine. 됐습니까? Okay. Things that 이런 것들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관계대명사. She likes what shine. What shines. Okay. 2번. 대화의 어느 부분에 내용상 어색한 게 아니고 문법상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바르게 고쳐라. What do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뭐 묻기? 뭐 묻기? 취미 묻기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What do you like to do?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언제? 너의 자유시간에. 됐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장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 자유시간에 내가 제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taking a walk with my puppy 강아지랑 함께 산책하이다. 그래서 당연히 뭐 하시겠죠. What I like to do most in my free time 내 자유시간에 가장 내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뭐 써야 될 자리에 관계되면서 what 써야 될 자리에 불완전한 문장을 Hey, 왜 불안해요? 요렇게만 봐야 되겠죠? I like to do most in my free time이 불완전한 한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it이 없기 때문이죠. I like to do it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좀비가 때려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완전한 걸 완전한 걸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불완전한 걸 겉 만드는 what이 와야 되겠죠. What I like to do most in my free time. 내 자유시간에 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됐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때려잡을 수 있죠? 틀린 부분. 오케이.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할 수 있는 부분에는 관로를 쳐라. Mike is looking at the girl she is seeing under the tree. 마이크가 그 여자애를 쳐다보고 있는 중이고 그녀는 나무 밑에서 노래 부르는 중이다. 그래서 마이크는 어떤 누구를 뭐 하는 중이다? 해서 노래 부르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고 있는 중이다. 반복된 것 찾기. The girl, she.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who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관계사절에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입이 앞에 있죠. 우승격이니까. 주격이니까 그럼 뭐 할 준비 끝 선의 행사 뒤로 삽입될 준비 끝 그래서 완성된 문장 looking at the girl who is singing under the tree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여기다가 관람하면 되겠죠. Mike is looking at the girl. 이래 오더냐? Singing under the tree. 그래서 얘는 동명사야, 현재분사야? 현재분사. 노래, 나무 밑에서 노래하는 중인 the girl을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Okay. Please tell me the story. You told Noah that story. 그래서 0단계. 제발 나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달라. 너는 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말했던 이야기를 나한테 말해줘라 하는 과정에서 관계사 절이 될 녀석과 주절이 될 부분을 구분했죠. 그 다음에 뭐 하기? 그 다음 차례는 뭐 하기? 거 찾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위치가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이동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 Please tell me the story which you told Noah 하고 관로할 부분은 which 목적격이니까 Please tell me the story you told Noah. 됐습니까? 넵.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죠. Which that 생략의 선택지가 가능하죠. 뭐 여기도 who is 또는 that is 가능하죠. 일단 계속해서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관계 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Okay. Tony got angry. 자 여기에 보기에 세 개 있죠. 그렇죠. 이 세 개 전부 다 뭐 해볼 예정이냐. 1, 2, 3, 4, 5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그랬어? 관계 부사를 이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 부사절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고 그랬어요. 됐습니까? 물론 정보는 불완전해. 정보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뭘 따질 수가 있고 1, 2, 3, 4, 5를 따질 수가 있다. 그럼 일단 세 문장. Tony got angry. Rita and I stayed. She got better at singing. Okay. Tony got angry. 1, 2, 3, 4, 5. 그렇죠. Tony was angry 하고 갔죠. 그 다음에 Rita and I stayed. 1, 2, 3, 4, 5. 일형식.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got better at singing. 이건 몇 형식이라 할 수 있을까? 얘는 2형식 정도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얘 근데 둘 중 뭐죠? Singing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노래하는 것. 그래서 얘는 2형식 또는 3형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그 어디에도 it을 넣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기 Tony got angry 어디다가 it 한번 넣어봐. 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it 넣어봐. 넣을 수가 없어. in it이면 몰라도 여기도 it을 넣을 자리가 없어. it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 말을 왜 하고 있냐? 뭐 찔러 넣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명사 하나 찔러 넣을 자리가 없다는 얘기고 명사 하나 찔러 넣을 자리가 없다는 말을 자꾸 문법책에서 뭐라 그런다? 완전하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엔 리타랑 내가 머물렀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정보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완전한 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Daniel hit Tony. Daniel이 이거 몇 번째 녀석이게? 첫 번째 녀석이면 이런 거 달아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오케이. He hit Tony죠. 다니엘이 토니를 때렸답니다. 과거 시제. That was the reason why Tony got angry 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뭐였다? 이유였다.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 토니가 화나게 됐던. 됐습니까? 그래서 why Tony got angry에서 Tony got angry만 가지고도 문장의 형식은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고 하고 it 하나 찔러 넣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계 부사를 써야지 관계 대명사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해 보세요. 이런 녀석도 여기에는 his가 있어야 돼. Sister is a singer 이렇게 쓰는 경우는 the singer라고 하든지 a sister라고 하든지 the sister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sister is a singer라고 하는 문장이 어딨나? My sister라고 하든지 his sister라고 하든지 a sister라고 하든지 the sister라고 하든지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해. 이것도 마찬가지 shine에서 they shine, it shines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had long hair 했어. 뭐 he had long hair 하든지 she had long hair 하든지 뭐 he나 she나 it이나 they나 뭐 이런 게 있어야 줘야 돼. 마찬가지 the kids ate 했어. 묘정식이야. 이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뭘 찔러넣을 자리가 있어? it을 찔러넣을 자리가 있단 말이야. The kids ate it, ate them, ate the cake 할 수 있단 말이야. it을 찔러넣을 자리가 있다는 게 불완전하다는 얘기란 말이야. 여기에 his 찔러넣을 자리 있었고 여기에 they 찔러넣을 자리 있고 여기에는 she를 찔러넣을 자리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 어디에도 they나 뭐 them이나 he나 she나 it이나 넣을 자리가 아무데도 없어. 그래서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Kate practiced a lot. Kate가 어찌 뭐했다? 많이 연습했었다. That is the way she got better at singing. 그래서 the way how는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뭐였다? 바로 방법이었다. 방법이다. 이었다가 아니. 누가 뭐 했던 그녀가 점점 더 노래하는 것을 잘하게 되었던. That's the way she got better at singing. 그 다음에 That is the hotel. 저게 바로 그 호텔이다. 호텔은 호텔인데 누가 뭐 했던 여기에는 where 넣으면 되겠죠. Where Rita and I stayed. That's the hotel where Rita and I stayed. 저것이 바로 리타와 내가 머물렀던 그 호텔이다. Rita and I stayed 모두 호텔 at the hotel, in the hotel 하겠죠. 그래서 위치나 대시 오면 안 된다고. 자, 여기는 좀 설명이 좀 길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가장 부담 시간 시작하자마자 얘는 왜 할 거니까 그동안 채점했는 것도 보고 얘는 왜 맞았을까 왜 틀렸을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들 가세요.